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축적 교환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적 교환 방식은 크게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패킷 교환 방식은 다시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적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달된 데이터를 축적 교환기에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서 경로를 설정한 다음에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임시 저장 기능이 있다 보니까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호환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다 보니까 저장 데이터를 변환해서 다른 통신 장비랑 통신도 가능하고 코드나 속도가 다른 단말기랑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통신회선 공유로 비용도 절감되고 초기 설계나 통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장하는 단계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기능으로는 전송량의 폭주 회피, 그리고 중복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고 오류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축적 교환 방식은 메시지 교환과 이 메시지를 쪼갠 패킷 교환으로 크게 나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메시지 교환은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패킷 교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 교환에서 메시지를 패킷이라고 해서 패킷이라고 좀더 작은 단위로 분할해서 보내고 조립하는 방식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메시지 교환 방식은 교환기에서 메시지를 저장한 다음에 전송 순서가 되면은 수신측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메시지별로 경로를 설정해서 전달하는 방식이고, 특징으로는 메시지가 일정 시간 동안 저장이 되어 있고 전송 지연 시간이나 응답 지연 시간이 길어서 대화형 통신에는 부적합합니다. 전송량이 폭주하게 돼도 교환기 혼란이 회피 가능하고 전송 코드 속도가 다른 단말 기간에 교환이 가능하다는 호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송수신측이 만약에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도 통신이 될수 있고, 수신측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지연 후에 전송이 가능합니다. 패킷 교환은 이런 메시지 교환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장문 전송을 하다가 긴급한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를 보완한 방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메시지를 쪼개서 분할해서 전송해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분할돼서 조립을 별도로 해야 되는 방식인데, OSI는 7레이어 4계층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패킷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1024, 2048에 제한이 있고, 빠른 응답 시간, 그리고 회선 효율 사용이 가능합니다. 패킷 단위 헤더 추가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메시지에다 이렇게 경로 같은 거나 뭔가 필요한 정보를 얹어서 한 번에 보내면 됐었는데, 지금 이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 개로 쪼개지다 보면은 각각의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패킷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헤더를 붙이게 되다 보니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하고 고장 우회가 가능하고 실패 패킷의 재전송이 가능한 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패킷 교환은 다시 가상회선 패킷 교환과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을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아까 다이어그램 그 마인드맵에서는 방금 여기 설명드렸고, 이 데이터 교환 방식에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상에선 패킷 교환 방식과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 방식을 보시게 되면, 전송 전에 미리 논리적인 가상 통신에서는 확보한 방식이고, 패킷 발생이 순서대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전송이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가상에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패킷을 전송해서 이 회선을 끊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그램은 특정 경로 설정 없이 인접 노드 전송량을 다 파악해서 독립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수신측에서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패킷마다 목적지는 같아도 다른 경로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완전한 수신측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특징으로는 융통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소수 패킷을 전송할 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헷갈리시지 않게 이제 비교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가상에선 방식, 데이터그램 방식을 좌우로 뒀습니다. 먼저 패킷 순서는 가상에선 방식은 계속 유지가 되는 반면 데이터그램 방식은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로 확보 같은 경우에는 종속적입니다. 가상에선 이용하고 데이터그램은 독립적입니다. 확보 없이 인접 노드 상황에 따라 아까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호 설정 같은 경우에 해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기 설정이 필요하고 필요 없습니다. 목적지 주소가 초기 설정할 때 부여가 되고, 여기는 각각 팩 이제 각각 부여돼서 대신에 완전한 주소를 가지고 전송이 돼야 될 거고, 오류가 발생하면 교환기에서 지원을 하고 교환기에 삭제를 합니다.
효율성은 전송량이 많을 때 유리하고 전송량이 적을 때 유리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한 번씩 패킹 교환망의 기능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그게 패킹 다중화, 경로 설정 선택 제어, 그리고 논리 채널 순서 제어, 트래픽 제어, 오류 제어라고 해서 이 중에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기 딱 좋은 보기인 것 같습니다. 패킷 다중화는 물리적으로 한 개 회선일 때 논리적인 패킷마다 여러 경로를 공유하는 기능을 말하게 되고, 경로 선택 제어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 말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논리 채널은 가상에선 패킷 교환과 그리고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을 설정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순서 제어는 여러 경로로 전송된 패킷 순서가 송신 측에서 보낸 순서대로 조립하는 저희가 계속 필요했던 그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트래픽 제어는 망 보호, 성능의 유지, 흐름과 양의 제어, 교차 상태 회피를 말하게 되고, 오류 제어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고 패킷을 삭제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